중에 그 창수제자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있어요. 사리불존자랑 목련존자랑 이렇게 서로 도반인데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부터 부처님께 이제 제자가 되기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좀 성격이 서로 약간 다른 좀 대조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각각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안거를 지내고 나서 부처님 전에 이제 법문을 들으러 부처님 안거하신 곳에 오셨다라고 그래요. 거기 오셔서 이렇게 며칠 지내면서 비구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부처님 당시라고 해서 늘 모든 제자들이 화합을 잘하고 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막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로 갈등도 하기도 하고 파가 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사람 사는 데가 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는가 봐요. 너무 갈등이 심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그 세월을 보냈는데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두 분을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앞에다 이렇게 두고 너희들은 그때 심정이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사리불존자는 저는 깊은 아무도 없는 곳에 은둔하면서 수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그랬다고 그렇고 목련존자는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든 더 이렇게 화합을 잘 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늘 고민하고 그랬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두 분의 이제 그 생각이 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생기니까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선정에 들고 싶다. 복잡한 거 싫다라는 거고 한 분은 복잡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국면을 내가 타개하고 싶다. 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사리불존자의 방식이 더 나을까요? 목련존자의 방식이 더 나을까요? 어느 게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만 이제 뭐 사리불존자가 은둔한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수행을 깊은 곳에 가서 수행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 조직에서 탈퇴해서 빠이빠이 나갈 거야. 나 너희들은 전 앞으로 안 만날 거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조용히 자기 자신을 더 다지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생겼을 때 오히려 더 내면으로 나 자신의 문제는 뭐지? 우리 조직의 문제는 뭐지? 하면서 그렇게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라 할수 있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에요. 행동대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목련존자가 이제 왕사성에서 왕사성 근처가 고향이거든요. 왕사성에서 신통을 자주 보였어요. 우리 이제 그 백중 때 어머니를 천도해 줬던 그 신통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통을 자주 보여서 정말 많은 왕사성의 성민들이 주민들이 불도에 귀의를 하고 외도들도 꼼짝 못 하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신통을 보여서 귀의를 불법에 귀의를 하게 개종도 했겠죠. 대개는 많은 이들이 당시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개종을 시켰어. 그러니까 행동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룩한 행을 신통에 아무도 할지 못하는 그런 행을 보여서 저렇게 신비한, 저 불교는 저렇게 신비한갑다. 라고 해서 불도에 귀의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목련존자에게 신통을 자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대기근이 생겼어요. 그 굶주리는 일이 생겼죠. 뭐, 가뭄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구들은 더더욱 이제 탁발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다 배가 골고 이러니까 스님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그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련 존자가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제가 신통으로 땅을 이렇게 팍팍 파기만 하면 감자가 농구체로 그냥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자제하라 하지 말라고 지금의 당장의 신통은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나중에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상하게 될 것이다.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어요.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다 신통으로 만들어낸다. 그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허황된 생각을 갖게 되고요. 허황된 걸 믿게 되는 거죠. 외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혹시나 그런 신통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신통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신통 장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거 있잖아. 그때네. 우리 이번에 신천지 그것도 신통 장사해 먹는 거잖아. 신통 장사. 14만 4천 명이 영생한다. 그분의 이제 과거 스승은 박태선이라고 신앙촌에 신앙촌 강장 뭐 이런 유명하잖아. 신앙촌에 박태선 교주인데 그분은 본인의 나이가 5,700살이라고 그랬어요. 5,700살. 5,700살 먹었다고. 그리고 왜 어떻게 5,700살 먹었냐 했더니 그 물을 마셔서 5,700살이래 했대. 그 물장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믿는가 봐요. 지구가 종말이 오는데 나를 믿으면 살수 있어. 종말 오는데 황산 스님 믿으면 산다니까요? 황산 스님 믿으면 산다니까요. 2000년도에 종말이 온다니까요? 황산 스님 믿으면 살아요.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말하면 정말 웃긴 얘기가 되는데요. 그 교주가 말하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서 너도 나도 이렇게 신도가 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신도가 확산이 돼요. 순복음교회도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기독교였던 정통파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몇 년대에 망할 것이다 뭐 이랬네. 몇 년대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신통적인 신비적인 요소는 사람을 그 사람이 신비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만희 교주는 전혀 신비로워 보이지 않잖아. 오히려 그 유튜브를 한번 보면 그냥 일반 할배보다도 못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천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그런데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20만, 25만 명, 뭐 30만 명이라 하죠. 30만 명의 신도들이 야 우리 이만희는 예수 재림이야. 처음에는 스스로 예수 재림이라 했겠죠. 그 이만희가 따르던 그 사람들도 본인 예수 재림이다. 그래서 말 타고 막 하얀 백마 타고 막 이랬거든요. 예수 재림이라고. 나중에는 예수 재림이란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하더만 바로 그런 것이 목련존자의 신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제 폐해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은 신통이 없었겠습니까? 더 훨씬 더 대단한 신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통이 오히려 사람을 병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라 할수 있어요. 그 옛날에 동학운동 때 있잖아요. 동학운동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전봉중 장군 저 이렇게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고부에 있는 고부 면장 뭐 군장인 군 고부 면장한테 끌려가 가지고 곤장 맞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동학의 접주였거든요. 그 고부 지역의 접주였어요. 동학은 원래 여기 경주에서 막 경주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최모식인데. 하여간 2대 교수는 최시영이고 3대는 손병인데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이제 보국 안면 이래 가지고 인내천 사상에 전국에 이렇게 펼쳐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마침 전봉준 접주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곤장 맞고 그것도 탐관오리에 잘못된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요. 거기서 화가 난 분노한 시민들, 탐관오리가 얼마나 그 당시 민씨 일가가 나라를 얼마나 해먹었는지 매관매직을 너무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뭐그 도지사 면뭐군군군 군수 그래 도지사 군수 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썩고 썩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썩으면 제일 힘든 게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는데 전봉준 장군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학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해서 그 일대를 이제 이끌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어요. 전주성에서 그 일대에 뭐 거의 많은 남도 일대를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창하고 화승포, 뭐 옛날 임진왜란보다는 조금 나은 화승포. 한발 쏘려면 2분 정도 걸려. 2분에 두 발인가 한 발인가 걸려. 일본인 이제 외놈들은 따발총을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워낙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장비가 안 되니까 그때 뭘 했냐면 부적을 붙였어요. 부적을 딱 붙이면 총알도 막는다. 총알도 막는다라는 부적. 그런 부적이 없어 세상에. 방탄복이 방탄복도 아니고 부적이 그런 거는 없잖아요. 아무리 태평천국운동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태평천국운동이라 해가지고 위화단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도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 무공을 익히면 총알을 막는 무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총알을 막는 무공으로 서양인들의 공격을 이렇게 하는데 뭘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총알을 피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다 총알을 죽고 막 그랬어요. 이 신통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신통이 정말 있는 걸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을 말씀하셨죠. 천안통, 천이통, 친족통, 그리고 숙명통, 그리고 누진통 이런 6가지 신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신통들이 인간의 수행의 능력을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눈의 영역을, 귀의 영역을, 신체의 영역을, 그리고 마음의 영역을 극대화시킨 거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수행을 해서 이만큼 극대화시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신족통을 얻어서 금강불계가 돼. 아무리 금강불계가 돼도 총알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조금 탄탄하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이렇게 타심통이 있다 하더라도, 숙명통이 있어서 전생을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막그 사람을 무시하고 꼬대고 막 이러면 그 사람도 화가 나면 순식간에 이제 숙명통이나 이런 타심통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게 사람의 수행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신비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뭔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 있으면 이렇게 나는 미약하다, 나는 약하다, 무지하다. 스스로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뭔가 다르겠다. 야, 황룡사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황산스님한테 신통이 분명 있겠지? 라고.
이런 이제 엉뚱한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더내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법을 따르러 여기에 온 것이죠. 우리는 법을 공부하라고 부처님의 마음 다스려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지, 신통을 하나 더, 능력을 하나 더 갖추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한건 아니죠. 오히려 현대의 신통이 훨씬 뛰어나. 현대의 신통, 스마트폰, 대단한 신통 기기잖아요. 기구를 이용한 신통이잖아요. 비행기를 이용한 신통,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통, 또 이렇게 요즘엔 증강현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의학의 현실, 의학의 신통. 야, 이거는 정말 옛날에는 빨리 죽었잖아요. 지금은 장수하는 신통. 옛날엔 축지법, 아, 몇 년을 노력해. 글쎄, 10년, 20년 노력해서 축지법을 쓰면 얼마나 잘 쓸까? 10분 내로 여기 문수산 정상 올라가. 축지법 10년 동안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1명 될까 말까 하는 건데, 뭐예요? 요즘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뭐 문수산이고 어디고 그냥 뭐슉 가잖아요. 훨씬 더 요즘의 신통이 효율적이에요. 또 이렇게 수명에 장수하는 것도 불로장생. 불로장생 도가에서 불로장생 단학을 만들고 단 수련해가지고 뭐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몇 년을 사느니 몇 년을 사느니 그러다가 이제 일찍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가 7, 80도 안 되고 못 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단학 수련을 하지 않아도 지금 80, 90 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신통이죠, 엄청난 신통. 그리고 이제 바이오 혁명, 또 이렇게 인공지능의 혁명 이런 것이 이어지면 사람이 200살도 살수 있을지 몰라요. 300살도 살수 있을지 몰라요.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래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바이오 혁명, 유전자 혁명, 유전 혁명이라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세포가 노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유전자 가위 기술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런 비슷한 약이 나오거나 유전자 기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용하냐? 돈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나중에 한 50년 정도 지나면 좀 보편화 되겠죠.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자, 그러면 그런 거야말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신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과학기술을 믿어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신통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 건 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 혹시라도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어 라고, 심심풀이로 가서 전생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추앙하면 안 되죠. 전생 알아서 뭐 해? 전생 알아봐야, 우리의 전생이 그렇게 밝은 게 아니에요. 80%, 90%의 사람들은 전생에 너무 고달프게 살았어요, 우리 삶이. 여러분들 전생 얘기, 내가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요, 뻔해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역사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았나 뻔하거든요. 나만 특히 잘나가지고 무슨 뭐 진시 황제였어, 투탕카멘이었어, 뭐 이순신이었어. 그런 기대 필요 없어요. 우리 전생 알아봐야, 전생을 알려고 하는 단한 가지 이유는 철이들 위해서 전생을 아는 거죠, 전생을. 우리 이렇게 이번에 이런 코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온 세계에 광고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선방을 하다가 신천지 때문에 이제 정말 무슨 뭐야 이거면서 이제 큰 폭풍이 몰아닥쳤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제 며칠 동안 다들 전국에서 다들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100명도 안 되게 이제 확진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됐고요.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발달돼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보건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의무가입이잖아요. 저는 출가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돈도 안 버는데 자꾸 날라와 의료보험 내라고. 그냥 90년대 이런 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꾸 의료보험. 그리고 또 그때는 주소도 불분명해가지고 몇 년을 밀렸어. 막 5년, 10년씩 막 늘리고 그랬는데.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좀 일부 면제도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의료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을 텐데. 지금 보면 의료보험을 의무화로 만든 건 정말 잘했고요. 또 의료보험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들어가고 할머니들은 이제 매일 뭘 병원에 출근해 그냥 출근하시는데 아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위기에 이제 참 강하다고 그게 나타나는 거죠. 평상시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져 버린 거죠. 이제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의대 가다 보니까.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수준이 아주 세계 최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출을 다 시켜서 감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검사 받는데 16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16만 원 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막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누구라도 다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무료로 받도록 그렇게 했던 이것이 빛을 발해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그 치명률이 거의 뭐 7%, 8% 그래요. 10% 가까이 걸렸다 하면 한 10%, 10명 중에 한 명은 그냥 죽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노령 사회거든요. 노인이 70대 이상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병원 못 가서 그렇다니까요. 대구 경북에서도 죽은 사람 이번에 거의 대부분 대구 경북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보면 병원에 제대로 못 가가지고 또 병원에서 장기 입원해 있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병원 치료 못 받고 오래 계셨던 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안 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안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체계가 보험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뭐각 지방마다 다 병원이 대학병원들이 다 있고 나름 잘돼 있잖아요. 서울에 집중하는 데 있어도 지방에도 대학병원이 다 있다고요. 음압병실도 다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근데 미국 이제 유럽으로 이제 번져가지고 미국에서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겠다. 유럽 가지 말라. 유럽 사람들도 오지 말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우습게 보더니 엊그저께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드라이브스루 이런 제도, 드라이브스루가 뭔지는 알죠? 우리 이제 커피 이렇게 가면 어디지?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운전을 해서 가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차를 가져가가지고 차 안에서 휙 부는 거지 뭐. 휙 부는 것처럼 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브 스루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굉장히 야, 정말 아이디어 좋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요. 불법 체류가 너무 많아. 불법 체류자를 검사를 해. 여러분이 불법 체류자인데 내가 아픈 것 같아. 이거 코로나 아니야?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내가 불법 체류자인데 못 가죠.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의료 체계가 의료보험 안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뭐 그걸 세금으로 이렇게 다 무료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동의 현실이 거기는 대부분 거의 비정규직처럼 돼 있어요. 회사에서 가라면 짐 싸서 가야 돼.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너 그만둬. 그러면 노동청에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죠. 이런 게 어딨어요. 부당하다고. 근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안돼 있대요. 그러니까 휴가를, 병가를 내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택도 많이 하지만 병가도 잘 내서 회사에서도 아픔 걸 인정을 해줘서 월급 깎지 않고 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이그 대한민국은 점점 소강 상태인데 겁나는 것은 이제 이게 대공황으로 이어질까 이런 것이 지금 겁나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한달 넘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도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뭐 다른 업자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나름 이제 몇년 동안 탄탄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그러는데 미국도 경제가 그렇게 탄탄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주가 지수가 계속 올려놔서 그런 거지. 이렇게 그 기업의 신용도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유가 전쟁도 있고, 그리고 유럽도 이제 저성장 체제고 그랬는데, 지금 이탈리아든 뭐 그리스든 뭐 이렇게 스페인이든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진이었는데, 지금 마치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탁 밀어버린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나 힘들어서 그렇게 근데 쾅 이러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그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우리나라는 이 순간만 딱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올해 경기 전망이 좋았거든요. 올해가 경기 전망이. 근데 지금 세계가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황을 다시 IMF는 아니더라도 리만 사태 2008년도 그때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모든 부동산도 폭락, 주가 지수도 폭락. 이렇게 마음으로 좀 준비를 좀 해서 내실을 좀 다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안 생기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대비는 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불하세요.